벤투호의 수문장 김승규는 울산광역시 출신으로 K리그를 관람하다가 김병지가 헤딩골을 넣는 걸 보고 골키퍼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많은 친구들이 공격수를 원할 때 오히려 골키퍼 포지션을 좋아했는데 스키 장갑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을 막았다고 한다. 키는 189cm에 몸무게는 82kg. K리그 프로팀 울산현대의 유소년팀 1기 멤버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울산현대와 계약을 맺으며 어린 나이에 프로 선수로서 축구 인생을 본격 시작했다. 국대에서 활약으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정성룡을 대신해 선발 출전한 바 있는데 당시 신들린 선방쇼를 펼쳤지만 아쉽게 한 골을 내주며 패배한 바 있다. 강팀을 상대로 7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서브 골키퍼의 이미지를 벗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애석하게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1차전 당일 조현우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이현우의 등장으로 김승규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뛰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김승규는 벤투 감독의 부인과 함께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벤투호의 대부분 A매치에서 선발로 기용되고 있으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경기 중 9경기에 출전해 단 2실점만 내주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친 것. 후방 빌드업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상 골키퍼도 수비수와 함께 빌드업에 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밑 기술과 킥력에서 조현우보다 우위라고 평가받는 김승규가 눈도장을 찍은 것이다. 한마디로 손도 잘 쓰고 발도 잘 쓰는 선수라는 것. 김승규의 발밑 기술과 빌드업 능력이 훌륭한 이유는 일본에서 활약하던 빗셀 고베 시절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덕분이다. 골키퍼로부터 볼이 시작되고 골키퍼를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J리그 스타일에 익숙해지는데 애를 먹었지만 훗날 돌이켜보니 골키퍼의 기본기 외에도 킥력, 시야 등 중요한 점을 습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대 골키퍼에게는 공을 전방에 안정적으로 걷어내는 게 중요했던지라 골만 잡으면 상대 공격수가 득달같이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골키퍼도 패스 위주의 빌드업을 하다 보니 상대 팀에서도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섣불리 압박하러 달려들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AC 밀란의 전성기 시절 수문장 디다 골키퍼를 육성해낸 알렉스 코치 아래에서 유튜브로만 접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골키퍼들의 훈련 방식을 직접 수행했으며 축구공보다 가볍고 속도가 빠른 배구공으로도 훈련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순수 페널티킥 선방률은 뛰어나진 않지만 승부차기에 특히 강한 편인데 한국 현역 프로 선수 중 승부차기를 막는 데 도가 텄다는 평가다. 때문에 프로 데뷔도 승부차기로 데뷔했으며 이후 승부차기로는 접은 적이 없다고 공식 경기 승부차기 선방률 1위라고 알려져 있다. 2002 레전드 골키퍼 이윤재도 인정했다. 부분. 또한 순발력과 반사신경이 뛰어나 슈퍼세이브를 자주 보여주는 편이며 공중볼 처리가 좋아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의 아쉬움을 온전히 다 씻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가운데 슈퍼세이브뿐만 아니라 김승규의 발끝에서부터 후방 빌드업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 관전 포인트 중 하나 아닐까 싶다.